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정말 최악의 독소가 있죠. 바로 당독소라는 건데요. 정식 명칭은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을 먹을 때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조리할 때, 음식을 어떻게 조리할 때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당독소가 어떻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워,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독소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당과 단백질이 만나가서 변성을 일으키는 독소 물질입니다.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당독소가 생기는 원인은 높은 온도에서 음식을 조리하면서 이 당과 단백질이 결합을 하면서 변성되는 그런 독소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분이 그냥 몸속에 들어와서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이 상태에서 단백질과 결합이 되면서 당독소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혈당이 높이 유지되는 경우겠죠. 바로 당뇨병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잘 생기겠죠. 자, 그렇다면 당독소가 어떻게 혈관을 망가뜨릴까요? 당독소가 혈관벽이나 또는 임파구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혈관세포의 그 간격을 조금씩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콜레스테롤이 와서 이걸 수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혈관의 벽이 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축성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플라크가 형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래서 당독소가 높을수록 혈관이 빨리 망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독소는 혈관뿐 아니라 뇌 기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나쁜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당독소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당독소를 줄이기 위한 요리법과 꿀팁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육류나 생선 같은 음식들을 조리할 때 굽거나 뭐 이렇게 튀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삶거나 찌는 것. 그래서 좀 저온으로 조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 식품을 120도 이상에서 구울 때이 조리 전보다 당독소가 100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련 연구를 보니까 조리 방법을 좀 바꿨을 때, 저온 조리 또는 뭐 삶거나 찌는 것으로 바꿨을 때그 방법을 6주 동안 실시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이렇게 조리 방법을 바꾼 경우에 최종 당화산물이 약 33에서 40%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방법 조금만 바꿔 주셔도 당독소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데요. 조리하기 전에 식초 또는 레몬즙 같은 산성 음식을 첨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산성 음식에 들어있는 그 산물질이요, 변성을, 그러니까 당과 단백질이 만나서 생기는 변성을 좀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리 레몬즙에 이렇게 재워둔 다음에 음식을 굽게 되면요, 최종 당화산물을 3분의 1까지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꿀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탕이 많은 음식, 그리고 또 밀가루 음식,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뭐 빵이라든가 떡 같은 음식들을 적게 드시는 거죠.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의 음식을 적게 드시면 드실수록 혈당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혈당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이것들이 이제 단백질과 만나면서 변성이 생겨서 당독소가 만들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현상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당독소 줄이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혈관을 망가뜨리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당독소 확 줄이셔서 더 건강한 혈관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